관리란 부사가 박지수까지 벌써 5명째 가지더냐. 괜한 일이로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미련 부사가 또 귀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이 백성들을 보살핀다고? 저 또한 죽으면 귀신인 것을 생과 사가 갈렸다 하여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인고. 어리석은 위인들. 선비님, 적선 좀 베푸셔. 금나 왕생하십시오. 예? 대끼놈! 적선하고 빨리 죽으란 말이더냐? 그러면 관직들도 합쇼! 초야에 묻혀 사는 서생에게 그 무슨 망발이냐 이놈아. 고양이 같은 이라고. 악탈! 얘라 이! 두뇌 반반도 못할 양반도 봐! 미랑 부산한테 좀 꽉 펴져 불어라! 이놈 한번 걸다. 니놈 호기가 있어서 용서해 주니 그리 알거라. 미량 부사라. 그것은 있겠구나. 연고가 있으므로 할 터인데 미량 부사를 원하는 까닭이 무엇이? 재미가 있을 듯하여 그렇습니다. 재미? 후후. 연고가 있어 맡겠다는 사람이 없기에 인재를 널리 구했다마는 재미로 맡겠다는 사람을 어찌 목민가도로 내려보낼 수 있겠느냐. 물러가라. 그래서 번번이 귀신에게 당하는 목민관을 내려보내셨습니까? 목민관이라 함은 조정에서 일하는 관리와 달리 직접 지방민의 생사 흥망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 그 직분이 마치도 작은 왕노릇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할 위인들이 한결같이 허약할 뿐 아니라 배우고 익힌 바를 몸소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고? 우리가 조상님의 제사를 모시면 조상님의 귀신을 뵙는 것일진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공경하여 받들기 때문이옵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공경하고 받들면 귀신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나타낸다 하였으니 밀양에 출몰한다는 그 귀신도 필시 사연이 있을 터 그 사연을 알고 다스린다면 하등 두려울 것도 문제가 될 것도 없을 것이옵니다. 제 비록 시골의 서생이오나 공자의 말씀을 기억하니 과히 귀신이 두렵지 않사옵고 또한 공자의 말씀이 옳은가 확인해보는 재미를 즐기고자 하옵니다. 아, 근데 그 삽도가 오면은 또 내야에 들어가야 하는 기가.
아, 우얄끼 뭐. 아유, 난 단 하루라도 거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 막 으시시한. 나는 사돈은 안 하고 왜 거지 팔린 거. 자. 마, 얘는 신관사또 지나갈 길이라. 프라트 지나갑니다. 아, 뭐하러 길 비켜드리지 않고 프라트 지나갑니다. 미량 인심이 흉터하더니 한 말이 아니로구나. 그럼 내 먼저 관아에 가 있을 터이니 천천히 들어오게나. 가자. 이리와, 이리와. 나무가지 한 보사. 뒤가라 괜찮다. 아, 그래봐, 뒤가라 괜찮다. 짱 잡았다. 나무가지 한 보사. 나무가지 보자. 분갈이 좋구나. 엄마야. 네, 이 방에 거처할 터이니 지우개 하게. 그 방은 요괴가 출몰하는 방입니다. 이제 이 객사를 치워둘 시간에 그리려듯이 있어. 관원이 어찌 객사에 머물 수 있는가? 일 없네. 사또짜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높을 터 동원 앞에 북을 달아 억울한 사연을 호소토록 하게. 예, 아직 그만 나오시소. 계속 거라! 이게 관난이더냐? 이방 나르께서 마련해 두라 캐십니다. 빨리 와라. 야, 태우네, 우리. 빨리 와라. 와라. 너무 안 타고 가자 보자. 싸다 싸다. 무엄하다. 어떤 요괴인지 썩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까?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또. 소녀, 원통하게 죽은 넋이옵니다. 어리석구나. 이승과 저승이 유별한데 분별 없이 나타나 사람을 상하게 하니 네 죄를 알렸다. 해칠 뜻은 없사오나 여러 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존엄하신 선비님을 뵙게 되었사오니 부디 소녀의 사무친 원한을 풀어 불효 지죄를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원한이 그리도 깊어 갈 길을 찾지 못한단 말이더냐. 내 막을 소상히 말해보거라. 소녀, 전관 윤부사의 무남 동녀 아랑이라 하옵니다. 그의 여식이 사내와 정분이나 달아났다 하더니 바로 내로구나. 그리했다면 제 무슨 낯으로 어르신을 찾아뵐 수 있으리까. 제 아비 또한 그리하시고 관직과 세상을 버리려 하시니 이 불효 지죄를
반드시 씻어주시옵소서. 소상히 아래 보거라. 소년,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으나 아버지께서는 재취도 하지 않으시고 가진 정성으로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멈춰라! 멈추랍신다! 나라의 녹을 먹는 이인이 어찌하여 백성들을 괴롭혀 벼슴을 빼앗고 관국을 빼돌린단 말이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렸다! 아닙니다! 나란 일을 봄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이니라!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니 너희들 모두 명심하렸다! 예! 네,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할 터인즉 거둬들인 것은 백성들에게 모두 되돌려주고 장독이 풀리는 대로 집집마다 돌면서 사죄할 것을 잊지 말렸다! 예! 의원을 보낼 테니 들어가 쉬거라! 아니, 아전들이 벼슴 지어다 먹은 게 어제 오늘 안 그러면 우린 못 먹고 산단 말이고. 일라, 일라. 와, 이리는 썼노? 아가씨가 잠을 쉬자야 나오든가 말든가 하지. 참, 아픈 데는 어떻대? 네, 절대 가만 안 있을기구만. 가만 안 있으면 이방주제에 부산 아를 내쫓을 거야, 뭐 할 거야? 우리가 농간 부리면 지가 부사짜리 계속할 줄 아나? 사람 심보하고는 아 이만하면은 먹고 살만한 거는 갖춘 것 같은데 뭔 욕심을 그리 많노? 네 아가씨 시집 가면 따라갈 기가. 사방만 있으면야 내가 왜 거기까지 따라가서 사서 고생 안 하노? 복 없는 년이 별 수 없지. 그쪽이 나 먹여 살려줄 것도 아니고. 걱정 마라. 네, 미기 살려줄 기고마. 정말? 나는 네 없으면 못 산다 아이가. 내 말만 들어준다 카모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보름날 밤에 아가씨 미시고 영남도로 달구경 함 나왔나? 달구경? 그래, 아이 영남에서 보는 달구경이 기가 막히다 아이가. 아이고야, 이거 와이리 보더라노. 그래, 아버님께서도 별거 없으신가? 예. 여기 서찰이옵니다. 혼례식을 서두르자는 서찰이구만. 내 맘 못해서는 좀 더 미루었으면 좋겠는데 이를 어쩔고. 아랑인 잘 보살펴 주겠지.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왜 그러느냐? 어디 몸이라도 아픈겠냐? 아닙니다. 저 밥을 많이 먹었더니 충곤증이 와서 예. 그럼 행랑채라도 가서 좀 쉬렴이나. 예. 아가씨 좋아하지? 다 똥 소리 말해!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맘씨도 곱다 아이가. 맨날 훔쳐온 거지 말고 그만 팍 담 넣어 뿌리라 뭐. 나도 이거 꼭 담을 게 있을게. 뭐라 그러는 거? 우와, 저놈아 자석 저거 사람 잡겠구만. 어? 그럼 일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응? 그래, 마침 잘 왔다. 이리 오너라.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지만 이왕 마주쳤으니 인사는 해야지. 제가 내 딸일세. 향기가 어떠하오?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낭자. 다시 한번 뵙고 싶어 떠날 수가 없었소. 안 뵙고 떠난다면 혼산날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더이다. 예가 아니옵니다. 이거라도 전해드리고 싶었소이다. 변변치는 않으나 내가 늘 갖고 다니던 명경이니 마음의 정표를 받아주시오. 속히 그날이 오길 기다리겠소이다. 그건 남장네들이 들고 다니는 명경 아니옵니까? 도련님이 주셨습니까? 빨리 펴보시지요. 봄꽃 같은 그대를 향한 사랑 영원하리라. 시집 가시면 샌네도 꼭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알아가시까 이쁘게 좀 꾸미시게. 알았어.
네가 떠날 날도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아녀자가 지켜야 할 내운이니라. 아버님. 내 애미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니 계시니 어찌하겠느냐. 늙은 애비의 말이 선우가 어긋나고 치밀하지 못하더라도 힘써 행하여 애미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요즘은 네 애미 생각이 너무 간절하구나. 없는 살림에 야간첩 못 쓰고 그냥 보냈으니 다 내 잘못이다. 어디 가서 구걸한들 야간첩 못 구하. 그땐 내가 너무 미흡했다. 그동안 새 어밀 구하라는 권위도 많았다만 네 어밀 생각해서 그럴 수 없었다. 그대로 이 허랩이 밑에서 네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니 이 애빈 그저 네가 고맙기만 하구나. 아버지. 여자가 한평생 우르러 바라는 것은 오직 남편뿐이니라. 지압이 섬기는 데는 그 뜻을 어기지 않는 일밖에 없으니 극진히 친밀하게 하고 공경하는 것이 지극한 도리니라. 말하는 것, 기거하는 것, 일동일정에 방심 없이 높은 손님 대접하듯 하면 지압이도 한결같은 것이니 부디 명심하고 경계하거라. 왜 그러십니까, 아가씨? 유모, 난 어째야 하는가? 어째? 무슨 일이셔요? 홀로 계신 아버님이 불쌍하니 나 떠나고 나면 어찌 홀로 사시겠는가? 험산 날이 다가오니 아가씨 마음이 심란하신 모양입니다. 아가씨, 오늘 마침 보름달이 떴던데 저하고 같이 영남루에나 오르시렵니까? 영남루라고 객사 끝쪽 남천강가 벼랑에 있는 누각이 온데 거기서 보는 보름달이 그리 좋다 합니다. 사대부집 처자가 어찌 밥맛을 다니겠는가? 마음이 심란할 때는 그저 물소리 바람소리 찾아와서 툭툭 털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잠도 쉬우지 않으실 터이니 그리 하시지요. 셋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친 것이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구먼. 예. 마음이 좀 풀리십니까? 고맙네, 유모. 아가씨. 저 잠깐 소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게나. 빨리 오게. 예.
것이야. 어딜 가셨습니까? 아랑이를 어찌했느냐? 어쩌고서 그런 거짓을 말한단 말이냐? 아랑이가 도망님 가다니 어서 이슬 짓고 하랬다. 거짓이 아니옵니다. 아가씨는 그것만 붙잡고 연일 눈물 바람으로 지새셨습니다. 샌네도 그제서야 눈치를 채고. 이걸 보낸 놈이 어느 놈이냐? 어디 사는 놈이냐? 모르옵니다. 샌네가 어찌 여쭐 수 있겠는지요. 결단코 모르옵니다. 우리 아라이가 그럴 리가 없다. 어찌 키운 녀석인데 그럴 리가 없어. 어찌됐느냐? 예, 그 천왕산을 이잡듯이 다 뒤지고 예, 막 달구벌로 넘어가는 길목도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도 못 봤다 큽니다. 허룡아! 아가씨! 사사사, 사또마님! 못된 고양이 부뚜막히 먼저 올라간다 카드니 잘된 기라, 딸이 그리 됐는데 무슨 염치력이 남아있겠노? 닥치거라. 아랑이는 내 딸 아랑이는 죽었는데 이 세상엔 아랑이는 누구니라. 가문의 명예를 더럽게 이 애비의 가슴을 천간에 만간에 찢어놓은 것은 아랑이가 아니라
도깨비니라. 도깨비. 아라가, 사대만을 구정하시소. 많이 사또 많이 이건 말은 안 해도 없는다. 많이 많이 아가고 어땠니까 집을 알려겠다는 거 이쁘게도 지어봐. 아가씨 자식이 있는 애비 없다는 말 몰랐더니 가문이 죽은들 너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지. 가려거든 차라리 말이라도 할까 이제 이 애비가 그렇게도 무섭더냐. 이 어리석은 것은 더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안녕히 가시소.
그놈이 누구란 말이오? 넘어가겠다. 넘어가지 마. 와라 빨리 들어가 시체인데 와. 아이 와. 넘어가지 마. 아침부터 웬 소란들이냐? 어? 살았네? 당장 관아의 관속들 모두 동원에 모이라 이르라! 너희들 중에 전관 윤부사의 무남 동료를 겁탈하려다 해친 자가 있을 터 범인은 앞으로 썩 나서거라. 아랑랑자의 원혼이 두렵지도 않느냐? 어서 나서지 못할까? 윤부사에게 곤장을 맞고 앙심을 품었을 터 이방 내 놈의 짓이었다! 아닙니다. 아무리 앙심을 품었다 해도 어째 그런 일을... 저놈이라 해. 아가씨를 연모해갖고 밤마다 별당을 엿보고 그랬습니다. 예? 아유. 아가씨가 남정네랑 눈이 맞아가가 밤이슬 밟고 다녔다고 떠벌리면 또 바로 저놈이라 해. 맞제? 맞다 맞다. 저놈아가 이 지대이가 가비가가 이 마실 저 마실 떠들고 다녔다 이가. 그 말이 사실이랬다. 예, 저놈아가 저기 흉측한 놈이라 예. 그렇다면 저놈은 아니로구나. 범인이 스스로 떠버리고 다니진 않았을 것 아니냐. 넌 이리 나오거라. 예? 그 말을 내게 전해준 놈이 언놈이더냐? 네, 이놈!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그날 치른 이방나리 심부름으로 안골 손부자트 집에 갔었습니다. 뭐 이방나리께서 잘 아시십니다만. 맞는가? 아, 예. 아, 저, 그러니까네. 저, 그날에 조기가 안골에 가긴 가시십니다. 안골 손부자트 집에서 쌀섬을 저다 갖다 놓으라고 그 일을 하고 있으십니다만. 알아보면 다 나올지라. 아랑낭자, 이제 낭자께서 나서야 할 때요.
암만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이마하고 짜고 일부러 자는 태양이라요. 오늘 밤, 오늘 밤만 내 청을 들어주시소. 뭐 그런 마 아가씨도 살고 이거 살게요. 물러거라. 어디서 건지 다 모르겠어. 여자의 정절이 아무리 중요하다 그나나 목숨보다 더 중요하진 아니다 인게. 조금만 있으면 시집도 가실 텐데 그러지 마소. 이웃 주소. 짐승보다 못한 내 놈에게 정절을 빼앗기는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 넌 내 기필코 용사.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상관의 명을 어기고 아랑랑자를 음해한 이방 또한 죄가 크다. 이놈도 당장 하옥시켜라! 예, 선도나님! 아이고! 나비의 뒤를 따르라. 시신이 묻힌 곳을 알려줄 것이니라. 예. 저, 한 사람 저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 저 이쪽으로 가봐라. 아가씨, 아유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으면 시신도 썩지 않는다 하지. 저 그 말이 참 말인가 봅니다. 아가씨, 아유 저, 아유 저. 시신이나마 잘 모시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요. 아이고야, 아이고 우연. 저 칼이 안 뽑힙니다. 낭자, 죄인은 곧 죄값에 따라 다스려질 것이요. 또한 한양의 아버님께도 억울한 사연을 알려 낭자의 불효지죄를 씻게 하겠소이다. 이제 죽고 사는 것은 결단이 났으니 그만 원을 풀고 돌아가시구려.
부디 좋은 세상으로 가시오. 이선비는 아랑의 시신을 거두어 후히 장사 지내는 한편 아랑각이라는 작은 사당을 세워 그녀의 효심과 정절을 칭송했습니다. 수백 년 세월이 흐른 지금 아랑각을 찾는 젊은이들은 아랑에게 둘의 사랑을 맺게 해달라며 소원을 빌기에 이르렀으니 나비가 되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힌 아랑의 정절과 효심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도 아름다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군은 없는 살림에 입만 하나 던들었구먼. 아유. 여전하시구만. 아래 마을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또 뭐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나타난 게야? 에이, 어차피 죽을 팔자를 탁월한 놈 병 주고 데려가는 게 내 일이잖소. 미야? 아, 할멈이 승진을 부린다고 죽은 애들이 다시 살아올 것도 아닌데 이 화는 왜 이렇게 내시나? 예이, 천하의 못된 놈! 그러게 좋은 게 좋은 거라질 않나. 아, 칼자루 쥐고 있을 때 인심 한번 쓰라고. 어? 아, 떡두꺼비 같은 태자 하나 점지해주면은 또 알아? 나도. 허구한 날 애들한테 마음 하나 뿌리고 돌아댕기는 영감탱이를 뭘 믿고.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다가는 자식 얼굴 구경도 못할 테니 알아서 해. 그래? 그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어서 오셔요. 그래 그래 그래. 어째 오늘은 우리 마마님 기분이 좋으신 듯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그 한 방울 아주 홍구멍을 내줬지. 아마 지금쯤 허리 때문에 고생께나 하고 있을 거야. 그나저나 이 동네는 좀 어때요? 내가 언제 동네 가리더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온 동네가 벌벌 떨게 하셔요. 이참에 아주 마마님 세상을 만드시려니까요. 아, 그래야지. 역시 우리 마마님은. 그래. 이제 마마님 닮은 태자 하나만 낳으면
원도 없고 한도 없을 터인데. 내 이제껏 다섯 각시를 거느렸지만 자식 구경을 못했어. 이게 다 그 잘난 삼심 할머니 심술 때문이란 말이야. 여하튼 그 심술. 사실 제가 매 맞아 죽은 것도 다 그 할멈 때문이지 뭡니까? 잠깐 아름마을 변서방하고 정분이 났었는데 덜컥하니 애를 하나 점지해줘가지고. 아! 이제 천하의 마마님도 그 할멈은 어찌하지 못하시나 보네요. 미야.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자식 하나 못 본 걸 보면. 이것이 오냐오냐 했더니 점점. 내 이번엔 그놈의 할망고 가만 놔두지 않을게. 기집애가 징징거리기는. 아, 야, 이러는 통에 있는 복도 다 달아나갔어. 애들이 다 그러지. 기집애라서 그러나요. 뭐? 아, 숙룡! 아이고. 아이, 뭔 놈의 기집애들이 이렇게 순스럽게? 아유. 쌈질이요, 쌈질이. 아이고, 오늘은 새 집한테만 뿌려야 되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사내 녀석들이라 개구쳐서 그런지 그냥 빨래거리가 끝이 없어요. 샥 씌워줘봐. 응? 그때는 애미가 해 죽었다고 해도 마다할 것이구먼. 하긴 것도 그럴 것이구만요. 어째 서섭내가 오늘은 늦는디야? 그 집 요즘 살얼음판이잖아요. 섭섭이 아버지 인상칩 빌고 다니는 통에 괜시리 저까지 가시방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딸도 낳고 그러지 줄줄이 아들만 넷이니 셈 안 나갔어? 아이고, 인자 오는가? 예. 또 섭섭이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었구먼. 아이고, 그 양반도 참. 아, 아들 없으면 어쨌다고 그 야단 일이야. 우리 섭섭이 아버지는 잔소리 아니야. 그러고 우리 애들한테도 얼마나 끔찍히 잘하는디. 섭섭이도 손에서 떼어놓질 않는다니까. 그려. 그럴껴. 그래도 조심여. 딸만 줄줄이 나은 집 서방치고 바람 만나는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 참. 아이고 손님은. 아, 섭섭이 아버지가 귀가 얇잖아요. 왜. 아이고 지난번에도 듣자 듣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남 걱정 말고 덕부 아버지 단속이나 잘 혀. 아이고, 아, 나야 나왔다면 아들인데 뭐가 걱정이랴. 덕부 아버지는 나보고 그냥 딸딸하는디 나는 내가 자신이 없구먼. 아니, 박서방네 품앗이 안 간겨? 자네나 가더라고. 아이고, 왜 또 그려? 아, 자네도 생각해봐. 내가 뭔 낙이 있겄나? 놈들 다 있는 아들이 있기라나. 그냥 맨 지집애들 그냥 앵앵거리는 틈바구니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여. 난 그런 딸내미 하나 봤으면 좋겠구먼. 아, 아들만 있다고 배부른 소리 말어. 그렇게 부러우면 하나 데려다 키우든가. 아이고, 사람 말하는 거 하고는 정말. 아, 이제 목도 칼칼한디.
우리 저 탁백인 한잔하러 가세. 원래 아 대낮부터 무슨 술이요? 그려 장땡 같은 아들들 먹여 살리려면은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 나 먼저 감세. 아, 그 저 자네들 술 생각나면은 주막에 내려오더라고. 아이고 참. 저놈의 애프네는 밤낮없이 치석만 들이면 뭐하나? 아이고, 뭐야! 얘서 뭐라고 있는 게? 이고을에서 삼신할 마음을 제일 잘 섬긴다는 여잔데 이번에 또 딸을 낳았다지 뭐예요? 하다하다 이제는 돌부처 코까지 갈아먹으려나 봐요. 백날을 빌어봐라. 그 할멈 정신으로 기억이나 하나. 아, 속 없는 게 인간들이라고. 저걸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어디 일 가셔요? 이제 일을 슬슬 시작해야지. 그럼 저 옆에 내 집부터 먼저 가셔요. 삼신할 맘 속 좀 상하게. 그 쓸데없는 일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집이나 들어가 봐. 동네 애들이 어째 이상해? 뭐가 또? 아이고, 칫성이랑 팔복이랑 얼굴이 아주 야그런 꼬치맨 키로 뻘겋으라니까요. 응? 어메, 혹시 마마님 오신 거 아뇨? 그런 끔찍한 소리 바로! 그러고 보니까 섭섭네 애들도 좀 이상한 것도 같구먼. 아니 왜 마마 돌기 전에 열병이 먼저 돌지 아뇨? 아랫마을에서도 그랬었대지 아마? 아유. 큰일 당하기 전에 어서 가서 마마 대접상이라도 차려놔야겠구먼. 아유, 네, 아이고, 나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먼. 어? 아, 뭔 놈의 지집 애들이 병주머니를 달고 산디야? 지집 애들이 고추를 안 달고 나오려면 복이라도 달고 나와야지. 아유. 아유. 자간 자참 못된 성질머리하고는. 아이고 영험하신 마마님. 제가 성의껏 산 마마님 대접상입니다요. 제 자식들만큼은 그냥 지나가 주셔요. 행여 기념이시라도요. 저희 집만큼 그저 한 발짝이 열 발짝은 그냥 후딱 지나가 주셔요. 아이고 마마님만 믿겠습니다요. 마마님, 마마님 도와주셔요. 마마님 그냥 지나가 주셔요. 마마님. 역시 이제 한 바퀴만 도돌면 되겠구만. 어느새 여기도 또 다녀갔네. 정말 가만둬서는 안 될 영감이야. 내 이 영감 탱이를 그냥. 어째 그 모양이야?
왜? 아직도 성과를 부릴 게 뭐가 남았나? 영감 헌일을 생각해봐. 내가 뭘? 섭섭인 잘 크나? 무슨 짓이야? 아직 땅도 한번 못 밟아본 애한테까지? 이제부턴 갓난 애들부터 손볼 생각이야? 더 이상 애들 재롱에 호호거리는 인간들 보는 것도 눈꼴시고 이참에 아예 애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볼 거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할 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한테 안 된다는 걸 아직도 몰라? 떡두꺼비 같은 태자만 하나 점지해주면 또 알아? 잠깐! 아이고, 내가 자식 하나 점지해줄게. 아니, 자식 구경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더니 웬 의심이슈? 내가 영감하고 똑 닮은 자식 하나 점지해줄 테니까 지발 이놈의 몹쓸 마마 거두고 어서 떠나. 뭐야? 나 닮은 아이? 내 틀림없이 약속 지킬 테니까 꼭 좀 부탁할게. 아, 진작에 그럴 것이지. 아, 할머니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알았어, 알았어. 애들 죽고 사는 건 할멈 하기에 달렸으니까 약속이나 꼭 지키쇼. 내 뜻대로 됐어. 뭔가요? 가만히 있어. 임자는 그저 임자는 다 잘한 대로만 하면 돼. 응? 자. 요즘은 왜 잘 나가시지도 않고 이러고만 계셔요? 그 참 이상하네. 응? 아니, 그저 속이 좀 거북하고 뭐 그러지 않아? 글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자니 그 먹은 게 잘 안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이런 답답하기는 한 쉬인 게 먹고 싶고 그렇진 않냐고. 달거리는 잘 생각해봐. 글쎄, 그러고 보니까 두 달째. 뭐야? 두 달? 야, 그럼 드디어 대자를 보게 됐구만. 아니가. 할멈 고
고맙소. 아, 얻을 거 얻었으면 얼른 떠날 일이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게야? 아, 수퇴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안정을 해야 떠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난생 처음 얻은 태자인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지. 이런 제 자식은 끔찍해 안 해 그리야? 영감 변덕 나기 전에 어여카. 알았네, 알았어. 그나저나 날 똑 닮은 태자놈은 확실한 거지? 영감하고 똑 닮은 자식으로 점지해 주었으니까 기다려봐. 아이고, 웬일이랴? 섭섭네가 우리 집을 나오고? 부침개 몇 잔 부쳐왔어. 따뜻하게 먹어봐. 아이고,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맛은 괜찮구만. 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 뭔 부탁? 당신 속고쟁이 하나 얻으려고. 속고쟁이? 이번 참엔 나도 아들 하나 낳아야 할 거 아니여. 아이고, 아 복동에 딸내미들 있으면 됐지 아들은 못 오게. 죽겨 안 죽겨? 알았구만. 요즘 섭섭이 아버지는 어떤가? 괜찮은겨? 미우나 고우나 내 서방인데 어쩌? 그 양반이 잔정이 없어 그러지. 속마음은 살가운 사람이잖여. 아, 일 아니여?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이. 아이고, 참 그 지난번에도 집안이 시끄럽더만 사람이 점점 더 왜 그런디요? 아이고, 자네는 내 마음 모르는구먼. 아이고, 모르긴 왜 몰라. 자네 시방도 그 아들내미 타령하고 있는 거 아니여?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야, 마누라도 밉살스럽고 아구들도 곱게 빠지지가 않는구먼. 자꾸 짜증만 나는 게. 섭섭연모 매면 오죽하겠어, 어? 아, 그럴수록 자네가 살갑게 잘해줘야지. 이불 속에서도 찬바람만 쌩쌩 불겠구먼. 마누라 굶긴 지 오래됐구먼. 사람, 아, 아들이든 딸이든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다녀. 저 말이여, 비방증 가르쳐주게. 비방이 어딨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겨. 에이, 그러지 말고. 아, 자네 뭐가 달라도 달릴 거 다니오. 입혀야 돼요. 아, 내일 못 입히면은 모레 입히면 되겠구먼. 그러지 말고 이리 와보더라고. 아이고, 지치기요. 이제 초저녁인데. 아, 내가 남아노라 보듬어 드리는지 초저녁이 되시오.
우리 대자 오늘도 잘 놀았나? 어디? 왜 빈손이셔요? 아 빈손은 내가 왜 빈손이야? 자 여기. 자. 또예요? 이제 그만 좀 하셔요. 아 태교를 생각해야지 태교를. 수태 중에는 살색을 금하고 좋은 것만 보고. 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요 책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아이고. 들어봐.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룽화 지. 제발 아들 하나만 복해주시고 우리 대주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셔요. 지켜주셔요. 아이, 몸도 무거운 사람이 잠 안 자고 뭐 한디야. 네. 맨 편히 먹더라고. 아 그렇게 안달복달한다고 될 일도 아니잖여. 아휴, 다 팔자대로 사는 게지. 잘하면 뭐하나? 어? 풍류를 알아야지. 우리 태자는 말이야 문문은 물놀이고 이 풍류 가무에도 아주 뛰어나게 키울 거야. 그러려면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익혀야 하는 거라고. 어? 먹는 건 부실하면서 맨날 태교만 하면 뭐합니까? 튼튼한 애가 나와야 북을 치든지 노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게지. 어디 안 하기 소방이 많은데 말이 많아 말이 많게. 일도 창이. 아이고. 이번엔 가들이어야 할 텐데 채몽은 잘 컸어? 감나무에서 제일 큰 감 하나 땄구만요. 그려? 아이고 감은 아들인데. 응. 아이고 쌈님은. 대봐요. 떼똥한 게 딸밴디요, 뭘. 아이, 봐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남요? 아이고, 덤니를 그렇게 입조사 떠놓은 거 아니요. 어쨌거나 섭섭네 아들 낳으면 다 내 덕인 줄이나 알아. 내 고생이 그거 보통 고생이 아니라니까? 알았구먼. 이번 참에 아들 낳으면 반절은 당신이 키우더라고. 잘하면 덕분에 심한들이고 왜 한번 키워보겠네? 아이고, 아이고, 그 참 이상하네. 나올 때가 지난 것 같은데. 제 촉은. 며칠 늦게 본다고 뭐 뱃속에 있는 애가 어디 간답니까? 참, 그 귀신도 애 낳을 때 삼신할머니 도와줘야 하나? 아이,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 다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할망구 하는 거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던데 뭘. 그러려나? 그제 임자는 아무 생각 말고 우리 요주 태자한테만 신경을 써. 어?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고, 자. 고추 한번 실어다. 내 그토록 덕을 베풀었건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째 대접이 이 모양이야? 아무리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하는 게 세상의 인심이라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만. 에잉. 어? 어라, 벌써 나왔나? 아직도 안 떠나고 뭘 하고 돌아댕기는 거야? 아, 해산을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점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또? 내가 뭘? 태교 때문에 바빠서 조용히 쉬우고 있었구먼. 그러지 않아도 조용히 쉬우고 있었더니 대접이 소홀해져서 이제부터 새로 슬슬 시작해볼까 하는데. 태교 백날 하면 물어나. 애비 심보가 그 모양인걸. 자식 생각해서 조신하게 살아야지. 모르는 소리 하질 말어. 자식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라고. 하기야 뭐 할멈은 애를 안 낳았으니 뭘 알겠어. 아무튼 또 한 번만 일 저지르고 다니는 날엔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할멈은 할멈 일이나 잘 하쇼. 또 팥밥이에요? 우리 태자를 생각해서라도 좀 먹어둬. 식구도 누는데 살림도 좀 불리고 해야지. 허구한 날 이게 뭐예요? 아우, 진두중중하니 덥기만 하고 정말. 천하의 마마대왕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힘을 좀 발휘해봐요. 벌써 힘 다 쓰신 거예요? 그만해. 삼신할멈은 힘 하나도 안 들이고도 좋은 집에서 먹을 거 걱정도 안 하던데 누구는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것도 힘겨우니 원. 뭐야! 감히 삼신과 날 비교해! 내가 나만 추차고 이러나? 아, 이게 다 마마님 위신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이야. 아이고 시원이야. 사람 남사스럽게 왜 이런 거야? 아이고 성님. 아, 남사스럽긴 뭐가 남사스럽대요? 그나저나 섭섭내는 깎아먹었구먼. 복중에 애낳고 얼마나 가깝어. 그래도 마음고생 끝이니까 속은 피놀 것이구먼. 아마뉴. 아, 근데 이제 마마님은 가는 게비요? 그려. 천하의 마마대왕도 삼신아인 앞에서는 어떻게 안 되는 게비요. 난 진즉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참. 아, 호들갑 떨 때는 언제고 어느새 입초사요. 아이고 성님은 내가 뭐 틀린 말 있나니? 아이고 시원하다. 배운 망덕도 유분수지. 조금만 봐주면은 금방. 좋아. 이번에야말로 내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죽겠구먼. 맘부가. 어? 아유, 임자. 아유, 맘부가. 맘부가. 응? 아, 임자가 좀 아프지 지금 봐봐. 응? 아유, 참말로 이거. 뭔 일이야. 응? 맘부가. 정말. 저어린 같은 때까지 맘부가 이놈을 돕는 영감탱이 내가 요절을 내고 말 거여. 마마, 마마 이리 좀 와. 마, 마마 어디 갔어? 아, 아니. 삼신할머니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에 다 오셨소? 아이 잘난 마마 어디 있냐니까! 아저 조용히 좀 해! 아우 우리 태자 놀라서 경계하겠네. 제 자식은 금쪽이네 그래? 아무렴 금을 준들 내가 바꿀까? 내일 모레면 세상에 나와 인간들을 호령할 우리 태자인데. 남겨짓기는 누구 마음대로 낼 모래야. 아이고 할 맘 신세 앉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서 다른 일이나 잘하오. 안팎으로 똑같구먼. 똑같아. 잔소리 말고 어서 마마 있는 데나 대라니까. 아, 잘난 할 맘이 가서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할망구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아, 몰라서 물어! 이렇게 심통으로 나오면은 그 죄 다 당신 자식이 받아. 아이고, 무서워. 날도 더운데 괜히 열내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그래야 우리 태자 나오면은 배불리 먹고 입히지. 보자 보자 하니까 가관이구먼. 정말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그래? 그 얼마나 매운지 그 맛 좀 한번 볼까? 나중에. 있는 모양이구만. 아, 응? 드디어 우리 태자가 세상에 나오는구나. 응? 나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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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진짜.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 참 이상하네. 에이 나오너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태자. 아이고 일렀지. 지금 자식만 죽여. 내 집은 잘난 척할 때서부터 내 알아만 써야 되는 건데. 삼신 할머니 좀. 도와줘. 아, 지일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웬 호들갑이야.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내 이렇게 빌 테니까 나 딱 한 번만 좀 봐주쇼. 아, 내가 잘못했다니까. 영감 낫지 않구먼. 나 할 일이 많아서 이만 가봐야 돼. 아이고, 가긴 어딜 간다고 이러시나. 어딜 잡아? 아이고, 인간 세상에 와서 죄 없는 사람한테 상처 주고 피눈물 나게 한 게 몇 번이야? 이제 그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영감하고 똑 닮은 자식 낳아봤자 더 골칫거리만 생길지도 모르니까 아예 저대로 뱃속에 그냥 담아두고 있는 것도 괜찮겠구먼. 제발 해산만 시켜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여길 떠나겠소. 어? 영감 말을 어떻게 믿어? 또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아이고 마마님! 아이고 엄마 아이고 할보, 난생 처음 가져보는 자식인데 이대로 이럴 수는 없지 않겠소, 할보. 그렇다면은 그 몹쓸 병 뿌리고 댕기는 천조각 이리 내봐. 예? 아이고, 그게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데. 자식 앞에서 아까운 게 있는 걸 보니 아직도 멀었구먼. 그럼 마음대로 해봐. 더 지쳤다가는 산모고 자식이고 다 잃게 될 테니까. 여기서 내 목을 다 들게. 여기서 자식이 무슨 죄가 있노? 다 부모 잘못 만난 탓이지. 아니 어딜 따라와? 영감은 영감대로 할 일이 있지 않는가? 자, 이거 갖고 댕기면서 부지런히 병이나 고쳐. 알았어.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노? 내가 잘못했어요. 내 탓이 난 그럴 테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이고 할머, 나 좀 도와주세요. 아, 제발 부탁이에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오너라. 내가 너무 오래 뒀나? 나오라니까. 속에서 12달을 있었으니 클 수밖에. 아무렴 어떻소. 어디 어이구, 어이구. 이만 아비를 이 마마 대학의 태자로서 훌륭하지 않소? 응? 어디 잠깐. 응? 이 고추, 고추 어디 갔어? 응? 내가 언제 고추라고 했어? 애비하고 똑 닮은 자식 하나 점재해준다고 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비하고 똑 닮은 자식이 생겼으니 대견하지도 않나? 그리고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했으니까 곱게 잘 키워. 그래, 좋아,
좋아요 좋아. 저 하지만 이 다음에 꼭 태자로 점지해 주슈. 꿈도 야무지지. 고생했어. 고생했다고. 얼룩을. 아, 이놈 자식이 할아버지 수염을. 아이고 사람처럼. 아니 넘 없는 그 아들 본 거요? 아들님이 백일이라고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은. 네? 아이 우리 만보이가 어디 보통 아들인가? 하긴 그래요. 자, 하다라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 좋다. 많이 드세요. 아, 예, 예. 아, 예. 네, 임자도 먹어가면서 좀 쉬엄쉬엄이요. 아, 앉아요, 좀. 아이고, 참말로. 어쨌거나 아들은 낚고 올 일이구만. 대감 늦었지? 응. 이거 수수팥떡이요. 앞으로는 만보이가 무병장수하게 삼신할매가 보살펴줄 것이구먼. 고마워요, 성님. 아이고, 고맙긴 뭘. 아이고, 아이고, 애들 잔칫날이구먼. 응? 이제 먹을 만큼들 먹었으면 나가들 놀아라. 어여! 아, 그래요. 저 뒷산에 새가 알을 낳았던디 거기들 가봐. 아이고, 이제 애까지 생겼으니 착하게 살아야 돼. 아, 그만 좀 하고 귀에 닦지 않겠수? 하는 거 봐서 내 아들 하나 더 점지해 줄 테니까. 그럼 갈 길 뭔데? 아들 가봐. 저 그럼 나 가오. 잘했어. 응? 자. 이제 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 어딘들 갈 데가 없을까 봐. 맨날 큰 소리는. 아이고, 그것들 하고는. 자, 오늘 저녁엔 덕분에 집에 딸이나 하나 점지해 주러 가야지.
포도와 같은 고장이니 우리가 숨어 있기로는 안성맞춤이오. 아무리 저래 고도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숨어 살기는 어려워요. 더구나 상금을 내걸고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처지니.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지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데 우리라고 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혀 도망만 다니며 살고 있겠소? 상감의 총애를 토닥게 받고 있는 김상궁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잘못입니다. 김상궁과 손을 잡고 있는 최승지가 알고는 과연 최승지가 대감을 곱게 놔둘까 있사옵니까? 상소만 올리지 않았어. 그렇다고 국록을 먹고 있는 내가 치맛바람으로 인해서 국기를 어지럽히고 있는 내가 어찌 감히 외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럴 수는 없었어. 최승주와 김상궁 후안이 두려워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찾아 내려들 겁니다. 그렇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고 할 위인들이니. 상감이 분노하신 틈 같아서 어쩌면 대감을 역적으로 모아 이런 처지를 만듭니까?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어. 두고 보시오. 머지않아 반듯한 세상이 찾아올게요. 이 판사께서 성품이 강직하시고 더구나 장차 도빈이의 장인될 어린이신 최승지의 모함에 걸린 저희를 모른 줄 안 아시겠지요? 이 판서도 김상궁 최승지의 눈에 가시가 되는 존재니 당분간은 힘을 쓰기가 어려울게요. 부인, 인명은 제천이라 했소. 너무 신뢰하지 마시오. 왜 그러는 거야? 어?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인가 하려거라.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소리가 들리다니. 점점 다가옵니다. 뭐가 다가오는 게야? 저기 우리 바람을 가지고 사람을 놀래키는. 아니, 뭘 보는 게야? 앞을 못 보는 청맹한 주제에? 내가 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어? 헛기별 본 거야?
여인은 누구시오? 저승사자. 여기는 어인 일이시오? 이 승인은 다 됐으니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니, 어느 누가 이 승인년이 다 됐다는 게요? 백판서댁 일정 모두. 아직도 청청한 나이신데. 타고난 명운이 그뿐이니. 판서 대감께서는 청렴 결백하시고 상감에게는 충신이여 부모에게는 효자시고 처자에게는 착한 남편 훌륭한 아버님이십니다. 미물인 버러지 하나도 못 죽이시는 인정이시온데 무슨 죄가 있어서 벌써 이승에서 모셔가시려 하옵니까? 타고난 명운이 그뿐인 것은 이 호리병 사람의 혼백을 담아 저승으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니되요. 그럴 수는 없어. 아니되요. 아니돼요.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아니돼요. 그럴 순 없어. 뭘 보고 중얼거리는긴가? 저승사자를 봤습니다. 아니, 뭐라고? 저승사자를 봤습니다. 또 꿈을 꾼 게로군. 언젠가는 옥황상제를 봤다더니. 어쩌면 좋지요. 아니, 뭘 어쩌면 좋다는 긴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머지않아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 거예요. 무서워요. 별도관 선우공이 도망쳐봤대야 부처님 손바닥이랬다. 순순히 칼을 받아라, 역정놈아. 내 이놈! 감히 네 앞이라고 무도하겠군데 내 놈은 하늘도 없이 산다더냐? 불이다! 상감 마마를 진노케 한 상소문을 올린 그 백가가 지금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소? 글쎄올시다. 평소 대감과 그 백가와는 세교가 있질 않았소. 허나 나라의 죄를 짓고 몸을 감추는 처제 노인터에 세교가 조금 있다고 해서 숨을 거처를 발설을 하고 자취를 감췄겠소? 난 모르는 일이오이다. 그 대역죄인 백가가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가솔들을 데리고 자취를 감추었소만은. 글쎄, 지가 바라비니 하늘로 솟구쳤을 텐가
무린이 땅으로 숨이었을 텐가. 아마 지금쯤은 내가 붙여놓은 칼제비들한테 일족이 도륙이 나고 있을게요. 아니 대감, 안색이 나쁘십니다. 뭐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아, 아니요. 대감 마린, 대역제휴를 뒤쫓던 김가가 돌아왔습니다. 김가가 돌아왔다고? 아니 어찌 너만 그 꼴로 돌아왔느냐? 어서 자세히 알아보라. 예, 저 대역제인 백가 일족은 어른의 가릴 것 없이 모두 도륙을 냈습니다만, 백가가 거느린 계집 중 하나가 신기라 일컬을 만큼 꼬챙이 같은 쇠붙이를 잘 던져서 천가, 하가, 안가, 지가가 그 꼬챙이에 맞아 절명을 하고 저만 혼자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만. 아니 그럼 그 계집종을 놓쳤단 말이냐? 아, 아니었습니다 마님. 제가 이 칼로 베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시정이와 청혼을 했던 그 어린 도빈도령까지 죽음을 당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이번 일로 백판서의 일가는 멸족을 당한 것 같소. 아니, 그럼 우리 시정이의 신세는 어찌 될 겁니까? 다행스럽게도 도빈과 우리 시정이가 증언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그게 문제될 게 없을 터이나. 백판서가 아니 됐소. 좀 전까지 그릭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더니 바람 쐬러 나왔느냐? 네, 어머님. 아이고, 내 딸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곱기도 하다. 달빛을 받고 있는 너를 보니 꼭 하강한 선녀 같구나. 어느 댁 도령이 너와 연분을 맺게 됐는지 그 도령은 대복을 타고난 게 분명하다. 심기가 언짢느냐? 안색이 편안치 않아 보인다. 어머님, 상스러운 듯 싶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모녀지간에 어려할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주저 말고 어서 말해봐라. 언제부터인가 전 잊어버릴만 하면 부끄러운 꿈을 꿔요. 부끄러운 꿈을 꾸다니? 알 수 없는 선비 한 분이 보입니다. 그분의 얘기가 낭자는 내 청혼녀 이거는 날 두고 어느 남종 내 각시가 되려고 하느냐면서 원망스럽게 저를 보고네요. 뭐라고? 그 꿈을 꾸고 나면 제 가슴은 구멍이 뚫린 듯 바람이 휘휘 불고 왠지 서러운 생각이 들어. 꿈은 내 나이가 되면 흔히 꾸는 꿈이다. 괴념할 거 없다. 밤이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 쉬어라. 네. 영감, 별 해결한 일이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게요? 글쎄, 시정의 꿈속에 웬 선비가 나타나는 말이 너는 내 청혼녀인데 어느 남종 내 각시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다는 거니. 그 꿈을 꾸고 나면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바람이 휘휘 불고 슬픈 생각이 들어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도빈 도령이 원기가 돼요. 우리 시정한테 붙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군. 틀림없어요. 우리 시정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인물은 달덩이요, 문장은 소동파요. 여인네가 갖춰야 할 음식 솜씨, 바느질 솜씨 골고루 익혀 어디다가 내놔도 내놓으라 하고 뽐낼 만한 색식감입니다. 헌데 혼담이 있을 때마다 생각지 않았던 일로 깨져 이상한 일도 다 많다 여겼더니 도빈 도령이 원기가 돼 회방을 놓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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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당신들 누구시오? 오래간만이구나. 폐허가 된 사원에서 만난 지 20년 만인가. 무엇하러 오셨소? 네 상전의 아들. 그 사람의 명운이 다 돼서 혼백을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그럴 리 없소이다. 우리 도련님의 나이 이제 겨우 21살밖에 되지 않았소이다. 아무리 생사 여탈권을 쥔 염라 대왕이라지만 이제 막 자라나는 나무를 베려들다니. 저승 사전님, 차라리 늙은 일 데려가시오.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가리다. 네 명운은 아직도 30년이 남았어. 그래도 우리 대련님은 데려갈 수 없소이다. 꽃 같은 나이도 나이려니와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이 남았소이다. 네 상전의 아들은 죽어야 해. 우리 대련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고 무너진 백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종갓집의 종손이외다. 데려가실 수 없소이다. 그것은 이승의 저승에서 이승의 사연이 무슨 소용이시오? 저승 사자님, 제발 우리 대련님 가엾게 여기시고 명보존 시켜주십시오. 우리 대련님을 멀리 피하시게 할까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우리 대련님이 품은 뜻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죽음을 연기시켜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승사자님.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 죽음은 절대적인 것. 내 아들, 아니 우리 대리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승의 혼백을 저승으로 옮길 때 그 밖의 것은 내 권한 외에 귀한 인명의 생사 여탈권을 쥔 염라대왕께서 술이 취한 채로 명부에 우리 대리님의 죽음의 날짜를 적어 넣었던 게요. 무슨 혹한 심정으로 꽃 같은 나이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젊은 사람을 벌써 저승으로 끌어 가시려 하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데 염라대왕도 제대로 그 자리 보존하자면 이승의 원한을 깊이 사지 말라고 하시오. 이런 방자한 우리 대련님의 성함이 저승명부에 똑똑히 적혀있는지 4년 월일이 똑똑히 오늘로 적혀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오. 이런 거머리 같은 여인 내가 있냐. 여보게, 명부를 열고 다시 한번 보게. 지혜, 아니 왜 그러는 게?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백도빈의 4년 월인은 오늘이 아니라 내년 이달의 오늘 날짜입니다. 연수를 잘못 봤군요. 모시라고. 아니 이런 실수가 있나. 그렇지요. 내 아들, 우리 대리님의 죽음은 멀었지요. 하마터면 큰 실수를 범할 뻔했구만. 이승인들이 가끔 실수를 범하듯 저승인들도 가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 네 양아들의 명운은 내년 이달 바로 오늘이 끝이야. 그럼 그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만 물러가겠어. 무사히 돌아왔구나. 무사히 돌아왔구나. 오늘 웬종일 산속을 헤맸지만 이 토끼 두 마리밖에 잡지 못했어요. 아주 운 나쁜 날이야. 하마터면 늑대한테 물릴 뻔했어요. 무사히 돌아와서 고맙다.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다. 무사히 돌아. 어머니 오늘 이상하시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맙다. 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승남한테 넋을 잃으시다니 갈 길이 멉니다. 어서 가시지요. 백도빈을 데려오고 와야 되겠어. 어서 가서 그 혼백을 꺼내어놔라. 사자님에게는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습니다. 생사 여탈권은 염라대왕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권한 밖에 일을 하시다가 어떤 형벌을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사나이를 만나기 위해서 꼭 1년
365일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냐.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은 한시각이 천년, 만년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너는 어찌 모르고 있느냐. 거기다가 문장은 당대 선비 중에 따를 자 없고요. 집안은 명문 중에 명문 좌의정택이 아닙니까? 이름은 최용재, 혼은 성품 맑기가 녹수 같다 하여 그의 선생이 녹수라 지어주었다라고 하더라. 부인 생각에는 우리 시쟁의 배필로서 어떻게 생각하오? 다시 없이 좋은 배필감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모 생각은 어떻소? 예, 저 역시 마님 생각과 같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혼처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서 서두르셔서 혼사를 맺도록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무슨 일이냐? 매파가 왔습니다요. 아니 이 아밤에 무슨 일로? 마님, 혼사가 깨졌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리요? 마님, 좌의정택 도련님께서 조금 전에 급사를 하셨답니다요. 뭐요? 땅끝에서 사랑하는 도빈 도련님을 만나 뵈러 왔어. 나를요? 도련님을 한번 뵌 후 깊이 사모하게 됐어.
1년 후면 도령님과 나는 이별이 없는 곳에서 만나뵐 수 있으나 그때까지 참을 길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어. 이별이 없는 나라? 사시사철이 없는 나라, 살아있으면서 죽음이 없는 나라,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나라. 그곳에서 도련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가을을 맺을 수 있거나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군요. 낭자, 난 낭자를 처음 본 순간 술에 취한 듯 몽롱해지고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듯 싶소.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듯 싶고 죽어있으면서도 살아있는 듯 싶소. 낭자, 난 낭자와 더불어 인연을 맺고 싶소. 그렇다면 도련님께서 소저가 거처하는 끝으로 오시면 우리는 인연을 맺을 수 있을게요. 낭자와 더불어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땅 끝까지 가겠소. 무슨 신입니까? 사자님께서는 사자님의 권한 밖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대왕님의 진노가 대단하십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낭자! 낭자! 아니, 도비나,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아니, 낭자라니, 꿈을 꾼 겨로구나. 예. 어? 아니,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리도 당황하느냐? 내가 죽는 꿈을 꾸었어. 뭐라고? 내가 죽는 꿈을 꾸었어요.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저승사자가 왔었어요. 태두, 태두, 우리 태두. 성태가 상커벌 물고벌. 태두 염전을 돌아 청옥하고 만당에다 태를 신고 홍성군마에 쓰셨는데 부정탄 합속 동자가 태주로서 신군을 신고 동자 태자들 매셔서 천지를 대명하게 오니라. 왕기살이 끼어 혼사마다 삼산조각이 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왕기살이 낀 게요? 정께가 하도 이상하게 나와서 마님께 감히 아랠 수가 없고 염려 말고 점께 나온 대로 바로 아래게. 아가씨한테 정원한 분이 있다고 점께 나온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점께인가? 이모는 잠 자고 있게. 단골래 어서 사실대로 말해보게. 정원했던 분의 양친이 원기가 되어 아가씨의 혼사를 깨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원기살이 풀리겠는가? 아가씨께서 정원했던 그분과 혼사를 치르지 않는 한 어떤 혼담이 오가도 깨집니다. 그 원기들은 아가씨가 정원했던 분과 혼사 맺기를 일구월신 바라와서 살이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무슨 얘긴가? 정혼했던 사람과 혼사를 맺기를 원하다니. 아니 그럼 살아있는 내 딸과 죽은 혼백과 짝을 채워주라는 얘긴가? 돌아가시다니요. 그분은 두 눈이 시끄럽게 살아계십니다. 뭐라고? 아니 마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살아있다니.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영검한 우리 태주께서 헛점기를 내지 않으시지요. 그분은 빼어난 인물에 인품 또한 훌륭합니다. 학문은 말할 나이도 없거니와 무술에도 능한 허는 장부시지요. 믿을 수 없는 얘기로구나. 내 정께가 틀리면 이 열 손가락에 기름을 발라 불을 지르겠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럴 수가. 두고 보십시오. 이 점괘가 틀리면 이 온몸에 기름을 발라 불을 지르겠소. 이러구나. 그 도령의 명이 너무 짧구나. 1년 뒤에는 수명이 다해 떠날 운수구나. 아니, 마님,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인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귀하신 대리님의 어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난 모든 사실이 믿어지질 않아요. 대리님, 간교한 최승지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려면 우선 무너진 백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그동안 날 이렇게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걸렸소. 말씀 낮추십시오. 이 천한 것에게 존대 말씀이시라니 당치도 않으십니다. 제가 그동안 돌아가신 도련님의 할아버님의 은덕을 생각하면 백분의 일도 다 갚질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최승지에게 일족이 희생을 당했지요. 제 눈도 그때 이렇게 멀게 되었고요. 그때 돌아가신 도련님의 할아버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승지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무술을 익히고 있는 저에게 원한은 또 하나의 원한을 낳으니 때를 기다리라 하시며 세상이 이른 사필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련님, 대련님, 어서 이제 이곳을 떠나시오. 한양 이대감 댁으로 가보십시오. 그 댁에서는 시정 아가씨의 정혼자로 대련님을 반갑게 맞이해드리실 것입니다. 단골래의 말대로라면 오늘이 보름날, 바로 도빈도령이 온다는 날짜.
그치지가 않는군. 그때 칼잡이들의 말에 의하면 백판서 댁 일족은 도륙을 당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더 기다려봅시다. 나리마니, 나리마니. 무슨 일이냐? 웬 젊은 객이 나리마님을 뵙게 다옵니다. 젊은 객이? 예. 어서 들라 해라. 아, 예. 이제 이분이 나리마님을 뵙게 다옵니다. 웬 객인데 나를 보자는 게요? 이 몸은 백도빈이라 하옵니다.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중자 서자 되시는 어른께서 저희 가친이 되십니다. 절 잊지 않으셨겠죠? 있다니 놀랐구만. 어디서 누구 손에서 이토록 준수하게 성장을 했더란 말인가? 어른께서 저를 백도빈으로 받아주시니 예를 올리겠사옵니다. 도련님께서 오셨군요. 밤마다 꿈속에서 익힌 도련님. 처음 뵙는 낭자가 어찌 이리 눈에 익는가. 마치 몇백 년 함께 지낸 듯한 이 정겨움 어디서 우러나오는 긴가. 여기 있습니다. 경망스럽게 소란을 떨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별 말씀을 좀 어떠십니까? 기운이 없을 뿐 괜찮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만하시길. 뭔가를 보고 크게 놀라셨는데 뭘 보셨습니까? 아가, 뭘 보고 놀랐는지 어서 말해봐라. 아가씨, 말씀해 보십시오. 자, 밤이 깊었으니 자네 나가서 쉬게. 예. 나가서 손님 잠자리로 다 드리게. 예.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은 데다가 가사는 풍지박산이 되어 어려운 살림 속에서 남의 손에서 자랐을 텐데 어찌 저토록 준수하게 성장을 했을까. 참으로 놀라웠군. 씨는 못 속인다더니 명문 백판서 대감댁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진 듯 싶습니다. 꿈속에서 보였던 선비가 바로 도빈 도련님이었어요. 천정 배필조구나. 다행히도 우리 시정의 배필로서 부족함이 없으니 날짜를 정해서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대감, 도빈 도련이 기품이 늠름하고 예의 범절이 벗어난 데가 없고 학문이 깊고 무예까지 능하다는 건 단골릴 들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1년 후에 명이 다해 죽는다 하니 그걸 알고 어찌 내 귀한 여식을 그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점괘가 용타구를 하라. 일찍이 언약했던 일륜 대사를 어찌 깨칠 수가 있단 말이오. 하지만 내 귀한 여식을 청상과부가 될 줄 뻔히 알면서 어찌 그리와 혼사를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정아, 도빈 도령은 달려보고 다른 남편감을 찾 1년 후에 죽는다는 그 도령한테 어떻게 출가를 한단 말이냐? 그분은 제가 어머님의 태중에 있었을 때 정혼했습니다. 그 사람이 불운하게도 짧은 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굳게 맺은 신의를 어길 수는 없어요. 비록 제가 슬픈 청상의 몸이 된다고 그래도 그분과 정혼을 했으니 그 언약대로 출가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십시오. 쇠뇌가 뒤겠습니다. 유모, 아직은 일이 몸에 배지 않아 서툴지만 유모보단 나이가 있으니 내가 찌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금지 오겹으로 귀하게 자라나신 대가댁의 아씨께서 피난설이 이 천한 사람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시니 셋내 아시비기가 명구스럽습니다요. 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진일 내가 하는데 유모가 명구스럽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 서방님 학문을 익히게 하고 무예를 닦게 하며 반듯한 성품을 키우신 유모를 생각하면 고맙기 그지 없어요. 나
하라 해서 어서 속히 우리 서방님의 죄 없는 죄를 풀어주시어서 우리 서방님도 떳떳한 세월을 사셔야 할 듯. 왜 그러세요, 이모? 아씨, 내 아씨께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글쎄 우리 서방님께서 무슨 운명을 타고 나셨는지 보름 후면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해 보름이 모자라는 1년 전에 우리 서방님의 혼백을 저승으로 가져가겠다는 사자의 사신을 만났습니다요.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었나요? 사실이었죠. 이제 보름 후면 틀림없이 저승사자가 우리 서방 아니었는데 아씨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 보군요. 놀래시지 않는 걸 보니요. 단골이한테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하지만 난 그 예언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저승사자는 올 겁니다. 어쩌면 좋지요. 서방님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죽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서방님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 싸우니 이 불쌍한 기집을 숨겨주십시오. 이 화를 면하면 그 은혜 잊지 않고 갚으리다. 저쪽에 동굴이 있으니 그쪽을 피하시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나를 뒤쫓고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해도 바로 듣지 마십시오. 그 자는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사람으로 도섭을 한 자올시다. 여기서 끌어! 이리 도망친 계집애를 내놓아라! 난 알지 못하. 네가 그 계집 대신 목숨을 바치겠느냐? 난 알지 못하오. 으씨! 그래도 그 계집을 내놓지 못하겠느냐? 난 본 적이 없어. 응?
백도빈의 미용은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일각이라도 빨리 백도빈의 혼백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려는 사자님의 함정. 이승의 사내에게 연연하여 권한밖에 일을 하시다 정녕 무모하십니다 사자님. 권한밖에 일을 하시다가 어떠한 형벌을 받는다는 걸. 저승의 설자를 잃고 구천을 잡는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냐. 하지만 아직도 연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아씨의 마음이 어쩐지 안 좋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불길한 예감이. 제발 서방님께서 무슨 일이 없으셔야 할 텐데.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기려면 내 온몸이 떨리는 이상한 징조가 왔었지. 지금이 바로 그래요. 왜 이런 징조가 또 올까? 한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유모, 서방님께서 무슨 병고가 생기신 게 아닐까요? 저는 본시 하늘님을 모시던 하늘 여인인데 실수를 하여서 이 숲에서 천년을 대제 중 이번에 용서함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천년 묵은 구렁이가 내가 타고 갈 두레박을 빼앗아 지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나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나으리가 아니시면 저는 영영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 채 한을 안고 죽었을 겁니다. 나으리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이 여의주를 입에 넣으시면 무사히 그 고비를 한 번은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